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보수연합이 이 시대 보수교회 역할을 주제로 제1회 한국교회를 깨우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예배에서는 박만수 대표 회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한보현 고문 조용목 목사가 설교합니다. 이어 대한민국 체제 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포럼을 진행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메이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생명의 빛 홈타운 은퇴 선교사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서는 메이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연주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정대균 단장은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하심이 선교사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온라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65%가량이 신앙생활을 위한 온라인 미디어 이용량이 코로나 때와 비슷하거나 더 많아졌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유럽에서만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75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GO 단체 유럽 기독교에 대한 편협성과 차별에 관한 관측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증오 범죄는 2021년보다 44% 증가한 749건으로 특히 방화 범죄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